한화 손해보험이 유상증 제한 결정과 주가 고평가 분석에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큰 폭으로 하락한 후에 장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김종효의 신고 신저가는 한화 손해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주가가 오늘까지 빠지고 있는데 지금 계속 줄줄이 내려가고 있는 양상이죠? 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우려감이 좀 겹쳐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이제 이 유상증자 관련된 부담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당 가치 희석에 관련된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더구나 이제 액면가 밑으로 내려간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액면가 5,000원 밑으로 내려가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유상증자를 할 때 할인 발행이 기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액면가 아래로 내려간 상황에서 추가적인 할인 발행을 하게 된다면 이와 관련된 부담감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좀 더 본질적으로는 지급 여력 비율이라고 하는 이 손보험계의 가장 중요한 이 보험사의 일종의 안전성 지표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손보험계를 보시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빅3를 제외할 경우에는 대부분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200% 정도를 못 맞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150%를 하회하게 되면 위험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하나손보 같은 경우에도 160%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담감이 나타나면서 유상증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네. 현재 추가적으로 가격이 더 낮아질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부담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액면가 아래로 이렇게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실제로 유상증자의 참여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 남은 물량을 누군가 또 흡수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분을 갖고 있는 계열사들의 부담감이 조금 높아질 가능성,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현재 주가는 신저가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은 신고가 종목을 많이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신고 신저가, 이 신저가 종목으로 한화 손해보험을 꼽아보겠습니다. 밸류에이션 수준이 거의 29배로 현 수준이 너무 높다며 현대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도 내리고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사실상 이 보고서에서 매도 의견이 없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보고서는 굉장히 안 좋은 보고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밸류에이션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아직도 네. 높습니까? 많이 떨어졌는데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낮아졌지만 이익 규모 자체가 작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뭐 PR은 대부분 25배 이상으로 모두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네. 이제 PR은 제가 보기엔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그렇다면 PBR이 과연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가 중요한데 이 PBR, PR을 계산할 때 중요한 것은 주식수거든요. 주당 가치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추가적인 유상자를 통해서 늘어날 것이니까 이와 관련된 부담감도 확대될 수가 있고요. 아이고. 네, 현재 구간에서 PBR 한 0.5배 정도의 수준입니다만 추가적으로 주식수가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 그리고 이번에 얼마의 가격에 유상증자를 하게 될 것이냐 이와 관련돼서 시장은 약간의 변동성을 추가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 부담 요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PR이나 PBR을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과연 이번에 유상증자를 하게 될 때 과연 기준가격은 어느 정도에 나타날 것인지 또 기준가격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주당가치도 변할 것이지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과연 시장에서 성공하느냐, 네. 얼마만큼 팔리느냐 이 부분도 이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앞으로 살펴보는 것이 밸류에이션을 보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밸류에이션 매력 또한 높지 않은 데다가 실적의 모멘텀도 있지 않아서 앞으로의 주가의 매력은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아까 차트를 봤지만 지금 주가가 역으로 횡보하면서 올라가기는커녕 주룩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유상증자에 대한 물량 부담으로 투자 심리까지 둔화가 된다면 도대체 어디까지 지금 전략을 세워야 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단기적인 반등 요인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빠졌다라는 것 이외에는 반등 요인 자체가 별로 없는 상황인데요. 물론 증시의 가장 큰 호재가 많이 빠진 점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지만 현재 유상증자 관련된 여러 가지 변동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기간에는 주가 반등을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네. 현대증권의 보고서에도 잘해봐야 2014년을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이번 유상증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개선되는 이 지급 여력 비율은 제한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다만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 위험은 또 제한적인 만큼 여기서 이 손절을 하기보다는 좀 더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얘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화손보 신저가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김종표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